안녕하세요. 비디오 생성 인공지능인 런웨이 젠3 알파에 이미지 2 비디오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미지 2 비디오는 사용자가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그 이미지를 기반으로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영상을 만들 때보다 생성될 영상에 대한 예상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미지 2 비디오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런웨이젠 3에서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선 이미지 업로드 영역에서 이미지 업로드 아이콘을 클릭하고 표시되는 대화 상자에서 이미지를 선택하거나 파일 탐색기에서 이미지를 이미지 업로드 영역으로 드래그하면 됩니다. 만약 이미 업로드한 이미지를 다시 사용하고 싶다면 Select from Asset을 클릭하고 이미지를 더블 클릭합니다. 현재 런웨이 젠에서는 대략 16대 9 비율의 영상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업로드한 이미지가 이 비율과 다르다면 크롭을 해야 합니다. Crop Image 버튼을 클릭합니다. 필요한 경우 화면 아래쪽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 이미지를 확대 또는 축소합니다. 이미지 안쪽을 드래그해 이미지에서 남겨질 부분을 조정합니다. 크롭을 클릭합니다. 이미지 관련 작업을 마쳤다면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할 차례입니다. 프롬프트 입력창에 원하는 장면에 대한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만약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는다면 런웨이 젠의 AI가 자동으로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이번 튜토리얼에서 저는 프롬프트 입력창에 오른쪽으로 패닝,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빛이 쏟아지는 환상적인 장면을 만들어줘 라고 입력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팅을 클릭합니다. 시드 번호 고정과 워터마크 제거 옵션을 확인하고 영상의 해상도를 확인합니다. 듀레이션을 클릭하고 영상의 길이를 선택한 후 제너레이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영상이 생성되면 재생 버튼을 클릭해 결과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같은 방법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지금까지 런웨이 젠3 알파의 이미지 2 비디오 기능을 활용해 비디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전에는 프롬프트만 입력해서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과를 예상하기 힘들었는데 이번 이미지 2 비디오 기능의 도입으로 생성될 영상의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